하늘에 계신 유관순 누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비를 절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자, 박수 칠 준비! 한우 찌를 준비를 하세요! 겐지대 어연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촛불이 바람 불면 꺼집니까? 꺼집니다! 촛불이 비가 오면 꺼집니까? 꺼집니다! 촛불이 태극기로 덮으면 꺼집니까, 여러분? 꺼집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그 망나니 특검이 집을 싸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속이 다 시원한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거부했더니, 이제 야당에서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특검은 집을 싸서 집으로 갔는데 새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다시 연장하겠다는데 이거 해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국회 법사위에 있는데 이거를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특검이 정말 어느 정도껏 했어야 다시 연장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제는 걸핏하면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탄핵을 할 것 같은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 꼭 기각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우리 대통령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대통령님이 한 번이라도 돈 받은 적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20여 년 정치를 하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관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번 사건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통령님과 같은 당에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치적 동지로서 저는 그 말을 당연히 믿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대통령님 모신지 알고 지낸지 이제 한 6, 7년 되는데 그동안 밥 먹으라고 봉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받은 게 무엇이냐? 이 시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차고 있는 박근혜 시계, 겨우 이거 받은 겁니다. 이것도 많이 주시지도 않고 겨우 몇 개 주셔서 신주단지 모시듯 지금도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무슨 뇌물을 받았다고 특검이 대통령님을 뇌물로 입건을 하고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당이요, 우리 당이 탄핵을 찬성하는 당입니까? 반대하는 당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당입니까? 이게 아주 답이 애매하죠. 우리 당은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60명이 넘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아니 적극적으로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이미 짐을 싸서 바른당인가 하는 대로 다 나갔기 때문에 우리 당은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당은 가만히 멀뚱멀뚱 뜨고 구경만 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님은 저 간악한 야당 언론 민노총 전교조하고 사생결단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나중에 배지도 달 것만 생각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님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거를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일 다시 국회가 열립니다. 제가 성명서를 하나 써가지고 가서 우리 당은 이제부터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당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